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입니다. 오늘 오전에도 하향 조정을 받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속해 있는 업종의 성장 모멘텀이 부족하다라는 게 그 이유였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종목 어떤 인사이트로 하향 조정을 받았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종목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파트론 보도록 할 텐데요. 파트론은 현재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을 기반으로 현재 위치까지 성장해온 기업입니다. 다만 스마트폰 카메라 모듈 시장이 더 이상의 성장 모멘텀을 찾기가 어려운 현실이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파트론은 캐시카우로서 스마트 모듈 사업은 영위하되 새로운 시장의 사업 다각화를 지속적으로 넓혀가고 있습니다. 현재는 전장 카메라나 자동차에 들어가는 센서 그리고 전자 담배 등 여러 가지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하고 있는데요. 일단 올해 전반적인 매출액을 놓고 봤을 때는 올해 1.12조 원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전년 대비는 7% 하락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영업이익은 457억 원으로 전망이 나오면서 전년 대비 여전히 20% 넘는 하락률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 모바일 관련 매출이 지속적으로 하향되고 있는 부분은 확실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새 매출의 절반 이상이 전장이나 센서 그리고 외주 생산에서 창출되고 있다라는 부분은 확인해 봐야겠는데요. 일단 이 주요 캐시카운 모바일 수요 침체가 앞으로도 장기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은 나오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 스마트폰 출하량이 연초 2.6억 원대로 전망이 됐지만 이제는 2.4억 원대도 이 미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수요 개선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일단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를 하향으로 조정을 해줬습니다. 현재 1,500원 선을 제시해주고 있는데요. 지난 3개월 동안 주가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걷고 있는데 전장의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파트론 전장에는 약보합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8,080원 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0.12% 오른 8,09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는 코웨이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저평가를 해소하기 위해서 해외 시장의 성장이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2분기에 매출액이 1조 원대를 기록하면서 전년 대비는 2.9%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최근 국내 렌터홀 시장의 주요 품목인 정수기나 공기청정기와 같은 종목들이 현재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서 기업별로 성장이 가늠하기 어려워졌다라는 평가인데요. 또 상대적으로 경쟁이 적고 주요 제품 구매 가정 보급률이 낮은 해외 시장을 공략해야만 장기적인 성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평가입니다. 코웨이 같은 경우는 말레이시아에서 지난 10년 동안 고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다만 말레이시아의 정수구 보급률이 50%를 현재 추산이 되면서 올해는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말레이시아의 2분기 매출이 3.9%의 증가하는 데 그쳤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4%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경쟁 업체들이 지속적으로 저가 제품을 출시하면서 코웨이에서도 현재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수기와 관련해서는 고객 저변을 넓히는 게 좋겠다. 홈케어 제품 출시를 통해서 성장성을 높여야 된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또 여기에 최근 대주주와 관련해서 유동화 계획으로 코웨이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아져만 가고 있는 요즘인데요. 이에 일단 목표 주가는 하향으로 제시를 해줬습니다. 6만 8천 원 선 제시해줬습니다. 그럼 전장 마감 현황은 어떠했는지 가격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코웨이 전날에는 1.4% 상승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42,600원 선에 마무리 지었고요. 오늘의 예상 체결가도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은 1.5% 하락 출발 예견되고 있습니다. 41,950원 선에 출발 준비합니다. 지금까지 투데이 증권사 리포트 이은주였습니다.